조카들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조카들에게 줘야 할 세뱃돈이 부담인 청년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미풍 향수니까 좋긴 한데, 뭐 어렸을 때 나도 받고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조카 숫자도 늘어나고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있죠.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호수 씨는 이번 설 명절에 조카들 세뱃돈 주는 게 은근히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초등학생, 한 명은 어린이집 친구인데, 어렸을 때는 그냥 1,000원짜리 저도 좋아하고 5,000원짜리 저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만 단위가 넘어가지 않으면 되게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만 원짜리 줘도 이제는 되게 시무룩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더라고요.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죠. 내가 나중에 돈 벌어봐야 할 텐데 이래서. 물론 조카들 너무 사랑하고 예쁘고 귀엽고, 은진아 은찬아 사랑해. 2년차 직장인 최한결 씨는 조카들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조카가 많아. 한 살부터 17살까지 있어. 9명 정도인가? 아니다, 더 있구나. 12명이다. 작년에 이제 설에 처음 갔을 때 얘기했었어. 고민을 했지. 10,000원을 할지 5,000원을 할지. 지난해 입사한 29살 박정우 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7~8명 정도 되니까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많이 버는 건 아니라서 이래저래 생활비 하고 하는데 남는 거 별로 없는데, 이제 이렇게 주다 보면은 좀 그게 부담스럽긴 하죠. 처음부터 세배하면 돈을 줬던 건 아닙니다. 과거엔 세배 오는 아이들에게 돈이 아닌 떡이나 과일 등을 줬었죠. 세뱃돈에 대한 기록은 1925년 발간된 시집 해동죽지에 처음 나오는데, 중국은 이미 11세기 송나라 시절에, 일본은 17세기 에도막부 시대에 세뱃돈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 세뱃돈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추정하고 있죠. 물가가 오르면서 세뱃돈 구조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포리아가 직장인 1642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번 설에 세뱃돈으로 평균 17만 1,000원 정도 쓸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17만 1,000원이면 15,000원짜리 교촌 허니 오리지널 치킨 11마리를 넘게 시킬 수 있으니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이관호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세배의 목적을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는 사람들도 세뱃돈의 규모를 너무 올려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뱃돈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지만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청년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지요? 세뱃돈 문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